왼쪽 김혜식. 김혜식 접고 크로스 각도 봅니다. 왼발 가운데 세컨볼 들어갑니다. 최치원이 해냅니다. 1대0 대전코레일. 대전코레일 2023년 첫 번째 득점의 주인공 최치원이었습니다. 제가 최치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어요. 이 대전코레일의 최전방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김승희 감독 입장에서 이 방찬주 선수와 함께 최전방에서 가장 먼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선수는 바로 이 선수 최치원 선수거든요. 통계 사이트상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로 포지션상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최치원 선수도 최전방으로 기용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여기서 완벽한 헤더 그리고 세컨볼 집중력까지 적절한 타이밍에 침투를 가져갔던 최치원 선수가 수비 사이 공간에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자, 원정 길 돌아온 대전코레일인데 먼저 위협적인 침투를 가져가 봤습니다. 자, 유현규가 따냈어요. 공간 열립니다. 유현규. 유현규 몸싸움. 슈팅! 들어갑니다. 균형을 맞춥니다. 스코어 1대1. 유현규의 오른발에서 대포 한 방이 뿜어져 나옵니다. 아, 유현규가 지금 시흥시민 축구단의 주포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관중석에 하트도 한번 보내주고요. 이번 시즌 시흥시민축구단의 첫 번째 득점의 주인공은 유현규 선수였습니다. 자, 여기서 직접 따내고 들어가는 움직임 정말 위협적이었고 김경현 선수의 몸싸움 정확했는데 그 이후에 집중력이 잃지 않고 왼발 슈팅이었군요. 본인이 자신 있는 왼발로 유현규 선수가 멋진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아, 유현규가 이렇게 시즌 첫 경기부터 득점포를 가동한다면 박승수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미소가 지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져 주기를. 박스 부근에서 유현규 속도 살립니다. 수비를 떨쳐내고 왼발 크로스 높게 반대편 들어갑니다. 확신 중의 득점 2대1 시흥시민. 시흥시민 축구단이 홈에서 다시 한번 앞서 나갑니다. 와, 유현규 선수의 순간적인 왼쪽 빠져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왼발 크로스 반대편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던 선수에게 정확하게 향했고요. 황신중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 골문을 완벽하게 갈라놓습니다. 교체 투입된 황신중, 이것이 시흥시민 축구단의 터줏대감이다. 보여주듯이 오른발로 정말 멋진 슈팅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타이밍의 슈팅, 황신중이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포효합니다. 후반 75분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타이밍에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시흥시민이고요. 선제골 허용 천천히 소유하면서 오른발로 들어올립니다. 정확한 패스 헤더로 밀어줬고요. 박스 부근까지 접근합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김남성입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캡틴이 돌아왔습니다. 캡틴 시흥시민 김남성의 득점 스코어 3대1. 시흥시민 축구단이 후반전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현규 거쳐서 그리고 손경환 거쳐서 김남성까지. 김남성이 정말 캡틴 완장을 차고 시흥시민 축구단에 돌아와서 멋지게 포용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밀어줬고 안수민 선수가 돌려줬군요. 그리고 김남성 밀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마무리. 김남성이 왼쪽 수비에서 출발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ISFJ MBTI를 가지고 있는 김남성. 캡틴 김남성이 시흥시민 축구단을 위해서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좋은 위치 프리킥 높게 붙입니다. 골문 안쪽 세컨볼 헤더 들어갑니다. 한 골 더 달아납니다. 구스타 구민서 스코어 4대1. 시흥시민 축구단이 완벽하게 홈에서 축포를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트피스 찬스에서 일단 김동현 선수의 왼발킥 궤적 정말 좋았고요. 그 이후에 박스 안쪽에서의 경합 과정 박태호 골키퍼가 쳐내려고 했습니다만 멀리 가지 못했고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구민서 선수가 살려주면서 네 번째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자, 구민서 선수 점프력이 대단히 좋아요. 키가 184cm 그렇게까지 뭐 압도적으로 큰 키는 아닙니다만 집중력과 이 순간 힘을 응징시키는 점프력을 통해서 박스 모서리 부근 공다휘 넣어주고 들어갑니다. 공다휘 슈팅 들어갑니다. 공다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4대2. 자, 개막전부터 정말
멋진 득점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이 대전 코레일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공격을 보여줬던 것이 또 이러한 결실로 이어졌네요. 공다위 선수가 출전 기회가 필요한 선수고 오늘 경기 교체로 경기를 누비고 있는 선수인데 이렇게 득점을 기록하면 또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가 있겠죠. 또 스트라이커 또 득점 자원에 대한 고민이 있는 대전 코레일이